도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간. 충남도가 도민 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만사형통 충남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6월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충남도 민관협치 홈페이지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물론 댓글을 통해 다른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제안된 내용은 부서 검토와 민관협치 회의를 거쳐 의제를 발굴하고 도지사 주재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정책에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게시판 형태의 도민 제안 기능에 국한돼 있어 다소 불편하고 관리자 편의성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독립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1일 기존의 코너를 대폭 개선한 도민 제안 온라인 플랫폼 만사형통 충남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도는 제안된 의견이 기간 내 30건 이상 공감을 받을 경우 관련 부서에 알려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100건 이상 공감을 받을 경우 의제 발굴 회의를 거쳐 도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안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행 단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처리 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시스템도 도입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될 사항을 쉽게 제안할 수 있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보강됐습니다. 도민 참여예산 코너에는 온라인 도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 신청, 사업 추진 사항 모니터링, 온라인 예산 학교 수강, 온라인 도민 투표와 설문조사 등이 개설됐고 충남도가 묻습니다 코너를 통해서는 주요 정책 수립에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충남만의 독자적인 도정 참여와 소통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만사형통 충남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을 발굴하는 상상톡을 병행 운영하여 제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도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민 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만사형통 충남이 활발히 운영돼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실행하는 더 행복한 충남이 되길 기원합니다.